네, 이번에는 라디오 컴포넌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라디오는 HTML에서 타입이 라디오인 인풋과 같은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입니다. 미리 사람의 항목을 선택해서 한 가지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라디오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해보면 라디오 대화창이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add-row나 또는 item set을 활용해서 값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두 가지 방법은 스레드 박스의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addRow를 클릭해서 값을 설정해 보겠고요. name과 value를 각각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name에는 abcd, value에는 1234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OK를 누르고 미리볼 가보시면 값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클릭을 해서 오른쪽에 프로퍼티를 확인해 볼 텐데요. 여기서 라디오도 역시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고요. 그 아래 보면 콜즈와 로즈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콜즈는 선택 항목을 표현할 열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로즈는 횡의 수입니다. 그러면 콜즈를 2로 지정을 하고 미리볼 가보시면 이 열로 표현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로즈를 1로 정의를 해보면 일행으로 표현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라디오의 API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는데요. 네, 살펴보시면 기본적으로 set value와 get value를 정의할 수 있고요. getText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getText는 선택된 항목의 레이블을 가져올 수 있는 API입니다. 네, 그 밖에도 리스트에 선택 항목을 초기화시키는 API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readOn이나 disable 또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체크박스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네, 체크박스는 HTML에서 타입이 체크박스인 인풋과 같은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입니다. 미리 사용된 항목들을 체크해서 여러 항목을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성을 해보겠고요. 역시 더블 클릭을 해서 addRow나 item set을 활용해서 값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ddRow를 클릭해서 값을 넣어주겠고요. 이런 식으로 넣어준 후에 미리 가보시면 셀렉트 박스가 설정된 것을 볼수 있고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의 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로퍼티 보시면 역시 클래스나 콜즈, 로즈를 지정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체크박스에서는 API 테스트를 해보겠는데요. 테스트할 API는 CheckAll이라는 API입니다. CheckAll은 컴포넌트의 모든 항목을 선택하거나 선택 해제를 시키는 API인데요. 우선 체크박스 우측에 트리거를 사용해서 버튼을 생성하고요. 버튼에서 이벤트 추가를 해서 온콜 이벤트로 구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체크박스 1에 체크올이라는 API가 있는데요. 모든 항목을 선택하거나 선택 해제를 시키는 API입니다. 온콜 이벤트에 구현을 해놓고요. 그러면 미리보기 탭을 가서 클릭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벤트가 발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라디오와 체크박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